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경향신문의 과학환경면에서 1만 년 전 멸종한 동굴사자가 왜 멸종했는지 예, 그 이유가 밝혀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매머드 검치호, 여러분, 검치호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송곳니를 가지고 있었던 호랑이가 있었죠? 그런 거, 머머드, 멸종해버렸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연구가 나와 있는데, 예. 매머드 검치호 등과 함께 선사시대에 사라져버린 동물사자가 다른 사자들과의 사이에서 자손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스페인 진화생물학 연구소,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교,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유럽이네요. 그죠? 유럽. 예, 국제 공동 연구진이 지난 4일에 PNAS라고 하는 곳에서 아프리카를 떠난 사자의 조상들과 현생 사자 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그쵸? 여러분, 그렇죠? 원래 인류를 비롯해서 뭐 사자라든지 이런 거 아프리카가 원래 그렇죠? 거기서 탄생을 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쭉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아시아까지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진은 현재 남아있는 사자들을 보호한 동시에 과거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자들의 관계, 즉 공통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계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자 20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14마리는 이미 멸종한 사자들이다. 근데 이 멸종한 사자들의 유전자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와 러시아 등의 영구동토층, 그죠? 예. 영구동토. 그러니까 뭐냐면, 추운 지방에 있어서 계속 얼어있는 땅이죠. 그죠? 그 안에는 이제 DNA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죠? 그런 개체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 3만 년 전 동굴사자 사체 두구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유전자를, 그죠? 예. 연구진에 따르면 사자의 조상은 인류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서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인간도 그렇고요. 사자의 조상도 그렇고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유럽으로 가고 유럽으로 갔다 가고 뭐 아시아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래서 약 50만 년 전에는 동굴사자가 아프리카의 선조들로부터 분화했고 독자적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약 7만 년 전에는 인도사자가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서 분화했다. 인도 사자는 그죠? 동쪽으로 오는, 아시아 쪽으로 오다가, 그죠? 오는 거죠. 약 3만 년 전에는 지구상의 4개 대륙에 사자의 다양한 아종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동굴 사자는 스페인부터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알래스카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와, 여러분. 북아메리카까지 가 있네, 알래스카. 근데, 여러분, 베링 해협 있잖아요. 알래스카하고, 저기, 러시아하고 있는 그쪽 해협이, 빙하기 때에는 얼어붙어 있어서 거의 걸어서 갈 수 있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건너갔겠죠. 근데 지금은 아메리카 대륙에 사자는 없죠, 그렇죠? 동굴 사자의 모습은 세계 곳곳에 선사 시대 동굴 벽화에 찾아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북아메리카 사자는 현재의 아프리카 사자나 이미 멸종한 검치호보다 더 큰 체격을 지녔으며 북미 대륙 전역과 남미 일부에 서식했다. 근데 지금 없죠, 그렇죠? 멸종한 거죠, 그죠? 유럽의 동굴 벽화에 나타난 동굴 사자 수컷은 다른 사자와 달리 갈기털이 없다. 수컷이, 그러니까 동굴 사자 수컷도 갈기가 없다는 얘기죠. 이는 동굴 사자와 다른 사자 아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굴 사자는 약 1만 년 전 멸종한 사자의 아종으로 영구동토에서 냉동 상태로 발견된 사체들만 존재한다. 그렇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9일 이번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동굴사자는 현재 아프리카 사자의 조상들과 서식 시기 지역이 겹쳤음에도 교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굴사자는 고립된 곳에서 그렇죠? 그런데 고립되는 거죠. 저기 종적으로 왜냐면 서로 이렇게 아프리카 사자들하고 더 이상 이제 교미를 하지 않아서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과거 동굴사자와 현생사자 조상은 서남아시아에서 같은 시기에 존재했었다. 대형 고양이과 동물은 사자와 호랑이처럼 종이 다른 경우에도 교미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 거든 사자와 호랑이 또 종이 다른 경우에도 교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굴 사자는 전혀 다른 그 뭐지 아종들하고는 전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교미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동굴 사자와 현생 사자 조상의 교잡을 막은 요인 중 하나로 연구진은 동굴 사자에게 갈기가 없었던 것을 꼽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암컷 사자들은 수컷 사자의 갈기털을 건강과 생식 능력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그 지금 그 발, 그런 지금 학 저거죠. 그 가설이죠. 그러니까 암컷 사자들이 아프리카 사자들은 암컷 사자들이 수컷 사자의 갈기를 보고 아 이게 수컷이 건강 얼만큼 건강한지 또 얼만큼 생식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강한 그 개체인지를 판별을 하는데 동굴 사자는 갈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동굴 갈기계 자체가 없으니까 저거는 나한테 매력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 아프리카 사자는 동굴 사자의 외의 교미를 거부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죠? 그죠? 종이 확 그냥 이렇게 그죠? 그래서 동굴 사자는 동굴 사자끼리만 그저 번식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사자 외에도 중동, 인도 등 세계 곳곳에 다양한 외양의 사자들이 서식했지만 이들 다중 다수는 멸종한 상태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거의 대부분 지금 아메리카에서는 사자가 없죠. 제규어 같은 건 있어도 퓨마나 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 사자의 개체 수는 과거 150년 동안 2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야, 현재는 채 2만 5천 마리도 안 된다. 예, 지금 그러면 아프리카 사자도 개체 수가 별로 안 돼. 2만 5천 마리밖에 안 된답니다. 와. 주된 감소 원인은 밀렵과 서식지 파괴 등이다. 인도 사자는 불과 600마리만이 남아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 사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네요. 과거 인도 사자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인도에 걸쳐서 분포했지만 현재는 인도 서부 밀림의 국립공원 지역에만 작은 개체군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급감하던 인도 사자의 수는 보호 활동 덕분에 1990년대 이후 3배 가까이 회복됐다. 하지만 근친교배 등으로 인해서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서 인도 사자 수컷의 정자 중에는 기형인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아프리카 사자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결국 이 기사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동굴 사자는요, 그렇죠? 그 수컷이 갈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과의 교잡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유전적으로 고립되어 가면서 다양성이 낮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 멸종했다라는 것이 이그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이것도. 그래서 옛날에는 한 1만 년에서 2만 년전 정도에는 동굴 사자도 살아 있었고 그보다 더 전에는 인도 사자도 존재했고 북아메리카에도 사자가 존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북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아니야, 북아프리카 아니라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인도의 서부에 아주 작은 개체군만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